아, 좋네. 이번 여행 어때? 컨딩은 타이베이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여기 안 왔으면은 어쩔 뻔했나 하는 큰... 근데 왜 존댓말 하는 거야? 이거 볼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끼리 나. 제가 또 방송 체질이라서 카메라를 들이대면 존댓말이 나와요. 일단 컨딩에 대해서 얘기해. 일단 컨딩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대만의 제주도 느낌이 좀 나서 오시면은 좀 익숙한 풍경들이 많을 거예요. 일단 제주도처럼 이렇게 여기가 화산, 대만이 화산섬인지 모르겠는데 오름 비슷한 것도 많고 야자수도 있고 해변도 되게 광활하게 넓어가지고 저는 제주도랑 되게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대만 여행 전체는? 대만의 전체? 10년 만에 해외에 나와본 느낌이 어때? 일단 10년 전에 그때가 기억이 나질 않아서 2006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번이 너무 설레고요. 대만 전체를 표현하자면 친절입니다. 친절. 사람들이 정말 외국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 친절하네요. 진짜 꼬꼬달베에서 맨날 뭐 친절하다 이런 얘기는 방송에서만 저러나 했는데 진짜 친절합니다. 대만 사람. 이거는 좀 한국인들이. 근데 한국인들도 백인들한테는 친절하죠. 너무 친절해서 탈이지. 서양 사람들한테요. 근데 아무튼 좋습니다. 그리고 컨딩이 제주도보다 좋은 점은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쿠터 여행하기가 굉장히 제주도에 비하면은 안전합니다. 제주도는 차가 너무 많아요. 맞아. 그냥 차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보통 제주도에 가면은 뭐 자동차를 빌릴 수도 있고 자전거를 빌릴 수도 있고 오토바이를 빌릴 수도 있고 선택권이 많은데 여기는 이제 외국인들에게는 거의 오토바이. 현지인들도 뭐 거의 오토바이 빌리는 것 같아서 다 오토바이로 연결이 되니까 그만큼 좀 더 안전에 있어서도 나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막 트래픽에서도 좋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럼 대만과 컨딩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치고 너의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를 한번 뭐 남한테 보여준다는 게 아니라 그냥 너의 드는 생각. 대만을 와서? 대만을 와서도 그렇고 그냥 뭐 해외에 나왔어도 그렇고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있는 것도 그렇고 뭐 너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과 지금 와서 보니까 다른 점이 있다면 뭐 그리고 또 여기 와서 들었던 앞으로의 너의 방향 그런 다짐 이런 게 있다면 일단 여행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이번 여행과 같아요. 수위 조절하시면 그 여행이 원래 저는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에만 초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뭐 재진이가 잘 이끌어줘서 그런지 몰라도 대만이 되게 이상하지만 해야 되죠. 다리 찍고 뭐 하는 거예요. 아무튼 여행에 대해서 제 정의가 달라졌어요. 일단 여행은 재진이가 저한테 보여준 여행의 정의는 관계인 것 같아요. 관계. Relation. 그래서 사람들과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부터 해서 이런 뭐랄까 문화와 다른 문화와의 만남에 대해서의 관계 그런 것부터 뭐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행이라서 참 저는 기분이 좋아요. 지금 저희가 대만 여행 중간 지점이죠 지금. 지금 토, 일, 월, 화, 수 5일차 5일차고 수, 목, 금, 토 이제 뭐 3일, 4일 남았죠. 재진이한테 이번 여행에 좀 고맙고 또 하나는 현실적인 또 생각 중에 하나가 외국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 필요성을 이번에 절실하게 느껴요. 원래 제가 뭐 하려는 일이 뭐 그쪽이랑은 뭐 크게 상관이 없어서 맨날 해야지 해야지 생각만 했었는데 해외 나와보니까 특히나 영어랑 또 중국어가 옛날에는 막 억양이 막 좀 그래가지고 되게 이상하다 생각이 하고 별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대만도 그렇고 또 공교롭게 또 지금까지 해외여행 갔던 데가 다 중화권 중화권이야 중화권 그래서 그러네 뭐 많이 갔다 온 것처럼 얘기했는데 중국 2박 3일 3박 4일인가? 아 이제 뭐 돼지 드나듯이 드나드니까 여권이 너덜너덜해요 당황해서 강원도 사투리까지 나오는데 아무튼 재밌는 여행입니다 지금 네. 다치지 않고 무사히 마지막까지 즐겁게 인조이 학생까지 해줬는데 이제 더 이상 피곤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럼 이제 또 이번 여행의 또 1등 공신 심재진 씨의 또 인터뷰를 제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어때? 이거 지금 5분이 6분이 다 돼가는데 이걸 끊고 새로 시작하는 거 이것도 보시는 분 너무 지루하시니까 끊겠습니다 야, 우리 앞...